안녕하세요. 약선 드림 농장입니다. 오늘 지금 2차 수확인데요. 지금 드래퍼 수확을 하고 지금 비스티 수확 중인데요. 수확을 할 때 작년도 마찬가지고 해년마다 쐐기가 좀 문제인데 올해도 지금 쐐기가 있을지 없을지 확인하는데요. 지금 보시면 쐐기를 발견해서 여러분도 조심하라고 제가 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쐐기를 발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안 쏘이는 게 중요하잖아요. 그러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쐐기가 있는 곳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어디 있는지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. 보시면 이게 정상적인 잎인데 쐐기가 먹은 잎들은 보시면 하얗게 그물망처럼 생긴 거 있거든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잎이 일반 잎이라 틀리죠. 쐐기가 먹어서 이렇게 이제 하얗게 변색된 잎 모양인데요. 보시면 그물망처럼 보이죠? 여기 이제 뒷면을 봐볼게요. 쐐기가 있나 없나?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세요. 이쪽 먹은 데는 쐐기가 없고 옆으로 다 옮겼잖아요.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쪽을 먹을 거예요. 쐐기들이 보시면 아주 작은데 지금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쏘이면 진짜 아플 것 같아요. 제가 봐서는. 그리고 지금은 작아서 이렇게 모여 있지만 아마 이제 좀 더 자라게 되면 이제 움직여서 더 많이 퍼지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쏘이기 전에 이렇게 미리 찾아서 쐐기를 잡아 없애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어찌됐든 여러분도 수확하실 때 절대 쐐기 쏘이지 마시고 어떻게든 수확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만약 이제 쏘였다 하면 거기에 필요한 약품을 미리 구입하셔서 바르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. 올해도 쐐기 조심하시고 많은 수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